보물의 정자라고 하죠. 우리 이렇게 네. 시운 정자 이렇게 아시죠? 난록 정자. 다 선생님도 이게 아마 우리 흔히 나라 정자, 당나귀 정자 쓰셨으면 바위 또래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새기지 못하셨을 거다. 아, 너무 이거 횟수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쉽잖아요. 정삭. 바위에 글자 새기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제자들이 또 보면 그 지역에 똘똘한 제자들이 또 훌륭한 선생님이 왔다니까 쫙 모여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약간 심하게 비유하면 소위 말하는 저 지금의 뭐 강남 1타 강사가 저기 저쪽에 온 거예요. 지역에. 한양 있을 때보다 낫네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막 제자들이 그중에 원근에서 몰려들어서 그래서 그 제자들이 또 보면 다 선생님이 저작 활동할 때 제자들도 많이 도와줬다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연구에서 많이 밝혀지는데 다 선생님이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기본 뭐 이런 좀 주요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제자들이 또 밑작업하고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물론 다 선생님이 하는데 그런 제자들의 도움도 컸다. 그래서 그때 이 제자들이 황상을 비롯해서 한 18명 정도가 있었다. 18명. 예. 그래서 우리 다 선생은 또 18이라는 숫자하고 아주 인연이 깊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예, 18년 유배 생활, 유배 후 18년 사셨고 제자도 18명.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서의 어떤 경험한 내용들을 다 이제 모아서 쓴 책들이 나중에 이게 저 고향인 저 경기도 이 마연으로 돌아가서 이제 최종 정리해서 이게 나중에 이 다산 선생 전집이 나와요. 여유당 전서. 그리고 여유당 전서는 500여 척. 500여 척이고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아주 그 명작들이 또 실려 있고 요즘은 또 이 다산 선생이 유배 생활할 때 보낸 특히 자식들에게 보낸 이 편지들이 또 많아요. 이런 편지들이 또 아주 그 명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서 이 다산 선생이 또 유배 생활을 또 힘들게 한 그런 생활이지만 또 가족을 생각하고 또 자식들에게 되게 공부하라고 강조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아들아, 이 편지를 받는 대로 주변의 10명에게 똑같이 써서 보내지 않으면 너는 큰일 난다. 이 편지가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그 정씨 종친의 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듣고 이런 질문 드리기가 되게 좀 그 좀 죄송한데 아까 그 정혜원 선생님께서 18이라는 숫자와 예. 굉장히 그 예. 관련이 많다고 예. 예. 혹시 그 당대의 그 조선시대에도 그 18이라는 그 발음과 비슷한 예. 욕이 있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봉이 김선달이 직접 실제로 쓴 시가 한 편 있어요. 예. 그 방송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예. 내가 개인적으로 이따가 홈페이지 올려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때는 있었던 거네. 나중에 사실은 우리가 보면 그 우리 김삿갓 김경현이라는 예, 예. 이분이 이제 이런 걸로 엄청 이렇게 팟자라 그래가지고 이런 걸로 되게 해학적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그 올린 그런 내용은 나오는데 제가 이 부분까지는 제가 이게 사실 모르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이게 또 누가 이제 조선 천재라고 해야 되니까 다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또 불안감이 또 있네요. 네. 아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김정희 선생님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호가 제일 많았던 다산 선생하고 상당히 이제 겹치는 시기도 많이 사셨어요. 그 초월선사랑은 가에 겹치는 그렇죠, 겹치죠. 서로 당진 갔다가 서귀포 제주도 갔다가 그 인물이 이제 서로 이제 겹치는 인물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동시대를 이제 살았던 그런 분인데. 사실 우리 추사 선생은 대부분은 이제 서예 뭐 이런 또 뭐 추사체 또 그림 세안도라는 그림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제 경주 김씨 명문가 출신이었고요. 그때 또 19세기에 오면 이 세도 정치가 심할 때는 안동 김씨하고 이 풍양 조씨가 되게 대표적인 그 외척 세도 가문이었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일어나요. 예. 그때 이 추사가 속했던 경주 김씨 가문은 이 안동 김씨하고는 좀 반대편에 섰고 풍양 조씨 편에 섰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러네. 유배길에 아니, 오르게 되죠. 당대 최고의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는데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제주도 가셔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때는 뭐 정치적으로 되게 탄압받았던 그런 시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도 약간 세태가 잘 나갈 때 사실 김정희 집안 되게 좋은 집안이에요. 고조 할아버지가 이제 김은경이라고 영의정 지냈고 영의정 집안이에요. 증조 할아버지가 이분은 또 보면 영조의 사위였어요. 김한신이라는 분인데 화순홍주 남편. 그리고 이건 정말 극적이었던 게 김한신이라는 이 분이 먼저 죽으니까 이 화순홍주가 이 단식 투쟁 끝에 자결을 해요. 남편 죽었다. 그러니까 영조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그 바람에 이제 영조 때는 이렇게 좀
그 정려문이라고 우리가 보면 남편을 위해 죽으면 이제 열려문 같은 거 세워지는 거 알죠. 그래서 우리 왕실 여성 중에 거의 유일하게 정려문 세워진 여성이 바로 이 화순옹주인데 바로 이 화순옹주의 남편 김한신이 중저부였고 아버지도 판서까지 올고 우리 김정희 선생도 사실은 예술가로만 알고 있는데 병조 참판까지 올라요. 아. 요즘으로 치면 차관까지 하신 차관까지. 분이에요. 결국엔 라인 잘못타가지고 그냥 유배를 가신 거게 그렇죠. 되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잘 나갈 때는 또 막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 많이 모이다가 이 유배가고 이러니까 이제 뚝 끊어지는 거예요. 인연. 아. 그랬을 때 뭐 그렇지. 의리를 잊지 않고 김정희에게 꼬박꼬박 책 보내오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이상적. 이상적. 예, 역관 출신. 어. 조선시대 이제 그 청나라에 많이 이제 다니는 통역관 출신 이 제자인데. 이 사람이 중국에 이제 사신으로 갈 때마다 그 책을 좋아하는 스승을 위해서 책을 이때는 택배는 없었으니까 어쨌든 우편으로 붙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김정희가 완전히 감동한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청나라 연경가 가지고 베이징 가서 그 어렵게 구한 귀한 책들을 갖고 와가지고 좀 잘 나가는 분한테 이제 뇌물로 주면은 자기 잘 나갈 건데 이거를 싣고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또 스승한테 이거 좀 읽어보십시오 스승님. 기침을 해. 네? 나 힘든 거 티내려고.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 주사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때 이 그린 그림이 바로 불후의 명작 세한도. 세한도는 아시죠? 세한도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선생이 이제 1844년 59세에 되던 해에 그린 역작인데 이 세한도는 뭐 지금 많은 분들 바로 찾아보시면 이 그림 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이게 이제 뜻하는 바가 세한. 날이 추워진 연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야지 진정한 그렇죠. 친구를 알 수 있다. 그렇죠. 날씨가 뭐 따뜻할 때야 뭐 다 나무들 다 잘 자라고 있죠. 근데 날씨가 추워지면 다 이제 낙엽이 지고 이러는데 소나무하고 잣나무는 그 절개가 그대로 그렇지. 이어진다. 어려울 때 전화 안 받는 애들은 친구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논어의 구절에 나오는 대목이거든요. 세한 연후에 지 송백지 후조라고 그런 구절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실제 그 그림에도 이 추사가 이제 거쳐 있던 그 창문 하나가 난 조그만 집에다가 이 소나무와 함께 이 잣나무 모습을 이제 그림에 담고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세한도였고 또 이것을 전해받은 이상적이 사행길에 또 중국 친구들에게 이게 막 그 보여줘요. 아, 자랑을 했구나. 또, 또 친구들이 자랑을 하니까 또 거기다가 이 코멘트를 써줘. 주사 뭐 덧글 예, 이상적의 당신 의리 대단하고 또 주사 선생의 그 안타까움을 하트 예 보여주는 그래서 이 세한도라는 그림에 보면 그런 그 글들이 많이 이제 또 붙어 있는 게 또 이 특징입니다. 근데 야 이 요거 보니까 나무는 참 잘 그리셨어요. 예, 예. 근데 이 집은 아니 그 제주도에 이거를 과연 이게 뭘까? 아니, 제주도에 가면 그 추사 김정희 선생 그 기념관이 있어요. 그 유배를 당했던 그곳에 고집이 그렇게 그려져 있다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그림에 있는 그걸 보고 지금 추사 기념관은 바로 이렇게 딱 창 하나 이렇게 내 가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유배 생활을 하신 그런 과정이니까 뭐 이게 집이 뭐 아주 뭐 거대하고 이럴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서귀포시오 대정현이라는 곳에 있는데 우리 하멜이 표류했던 그 표류지하고도 상당히 이제 가깝게 있어요. 하멜이다. 예, 하멜 우리 하멜이 사실은 이 지금처럼 빡 바로 있대요. 우리 지금도 태풍 오면 제주도가 제일 피해 심하잖아요. 예. 하멜이 표류했을 때가 바로 지금 요맘때예요. 한 9월 10일 용교경. 그러다가 저 대만에서 나가사키 가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 풍랑을 맡아서 만나서 제주도로 이제 표류해왔고 그곳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나중에는 서울에도 압송도 됩니다만은 그래서 그 지금도 그 대전구 쪽으로 가시면 하멜 기념관 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답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추사 선생이 제주도 서귀포에서 유배하실 때도 과외 같은 거 하셨나요? 그러니까 추사 선생의 과외는 뭐 다선생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아 그렇진 않고. 네. 아무래도 이제 다선생은 그쪽에서 이런 여러 책들을 이제 저술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제자들이 이런 좀 그런 도움을 교정 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필요했던 것 같고. 자연 선생님은 너무 부지런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부지런하면 좀 힘들어요. 네. 주변에서 힘듭니다. 요 세안도 혹시 뭐 좀 보고 싶은 분들 있어요. 인터넷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직접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이거 저도 이거 최근에 이제 기사에서도 봤는데 올해 2월에 1월에 그 이게 이제 어떻게 우여곡절 그때 이 세한도를 입수하셨던 분이 바로 이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볼 수 있도록 국립중앙박물관에 이것을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세안도의 가치를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그걸 배경을 모르시고 이 세안도 그림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집이고 초등학생이 그래도 이리 정도는 그러겠네. 아, 깊은 뜻이 있다 이거죠. 집만. 네, 나무들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뜻을 알면은 이 그림의 뜻을 알면은 아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요 집만 보면은 요 집이 참 좀 난해합니다. 여기 요 집이 그대로 서귀포에 복원이 돼 있다니까. 아 이상한데 요게 그러면은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요 국립중앙박물관 가서 이 관람 허가가 났을 때 보러 가면은 그림에 그 아까 말씀해 주신 코멘트가 진짜 적혀 있는 네. 거예요? 오! 같이 이렇게 여기도 지금 보면 이렇게 뭐 적혀 있는 게 있죠. 그 지금 자료에서도 왼쪽에 그런 부분들 예, 왼쪽에도 있고 요 부분들은 함께 아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보면 우리가 이 박물관에 이렇게 소장된 작품이라 해도 이거 항상 전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서 그거는 어쨌든 그 기회가 되면 지금 요 그림에도 보이죠. 왼쪽 요렇게 아, 여기 사진 띄워졌는데 예, 아 이거 뭐가 재발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써놓은 글씨들이 와, 많잖아요. 덧글이 예. 엄청 많아요. 예, 예. 좋아요, 좋아요. 뭐 야. 하트 밑줄 네. 예, 한자로 이렇게 예, 안무기가 김정인 선생님 그림을 좋아합니다. 예, 장난 아니네요. 예,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았던 그림이다. 교수님 오늘 하필 이 주제를 갖고 오셨던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 워낙 요즘 뭐 코로나19로 워낙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 또 사실제 또 이제는 뭐 격리를 당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가 뭘 잘못해가 당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누구라도 정말 여기 우리들도 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너무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는 경우가 있게 되잖아요. 있죠. 예. 그랬을 때 이런 좀 뭐 격리라든가 또는 이제 또 어디 다른데 지금 갈 수 없어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런 시기에 바로 그 어려운 그 격리의 시간들을 이런 학문과 예술로 승화시킨 우리 다산정 야영 선생이라든가 추사 김정인 선생이 그런 정말 불후의 업적들을 낸 걸 보면 우리 개인들도 한번 이 기회에 정말 책을 확 뭐 이렇게 읽어보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까지 못했던 걸 하나 뭘 완성하든지 또 이런 또 자기 개발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기회를 좋은 쪽으로 활용해야 네. 되겠죠. 알겠습니다. 김영수님 이 시간만 되면 제가 화장실도 못 가잖아요. 너무 흥미로워요. 김정임님 경기도 남양주 다산 정약용 유적지 가면 꼼꼼히 봐야겠습니다. 김지현님 강진 다산 초등 아이들 데리고 다녀온 적이 있는데 주변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 참 오늘 교수님 오늘도 아 너무 이게 특별 특강 네. 예 너무 좀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예. 그 출연료도 받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신병준 교수님을 눈앞에 이렇게 모시고 아.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송킹 교수님 출연료 받는 걸로 알고 계셨어요? 그래요? 내가 아니, 드리나? 오늘 같은 날은 아닌데 뭔가 빠지더라고 마이너스가 돼. 알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정도 알려드릴게요. 아까 정혁용 선생님 집필한 책 아닌 거 4번 구음진경이었습니다. 구음진경은 김용 선생의 소설에 나오는 신비의 책이죠. 오늘 정답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당첨률도 훅 뛰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신병주 교수님, 썬킴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이 맛에 산다 초대석 있는 날이죠.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고기 요리 전문가 셰프 레이먼 킴 만나보겠습니다. 자, 레이먼 킴에게 궁금하신 점 홈페이지 이 맛에 산다 코너에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는요 러블리즈의 오블리비에이트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징이었습니다.